이 정도는 한두 달만 돼도 자라요. 예. 네. 한번 버려졌잖아요. 네. 저기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나서서 저기 옷으로 또 가려고 하나 봐요. 근데 저한테는 잘 오죠. 잘 네, 저한테는 잘 오죠. 이러. 삼촌아, 옳지. 자, 밟아줘. 저는 처음 보는데 이제 잘 오는데 저기 돌아가서 사람이 안 보이면, 여기가 안 보이면 아마 잘 따라갈 거예요. 한번 다시 안아보세요. 뒤에서 조심해서. 예, 그렇죠. 저 코너를 돌아가지고 돌아서 안 보이는 데서 그러면 아마 지금하고 또 반응이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애가 자기 산책을 하던 애라서 저 옷을 알잖아요. 네. 알아서 이쪽으로 가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예 그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의지하고 따라올 거야, 아마. 원래 마산 분이세요? 네. 공고를 보고 입양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놓고 사람 가보면 줄을 좀 짧게 잡으세요. 조금 더 짧게. 오, 그래, 그래. 삼촌 오늘 처음 보잖아. 그지? 일단. 가보자. 우리가. 나올 때, 이쪽으로 딱 가는 방향으로 놔주면, 예. 네. 가보자. 옳지, 옳지, 가자. 옳지. 삼촌 같이 걸어갈게. 가자. 옳지. 여보, 옳지, 옳지. 옳지, 가자. 옳지. 어이구, 싸, 그래. 긴장해가지고. 어이구, 삼촌은 알아보네, 그래도. 처음 보는데도. 그렇습니까? 처음 보는데도 삼촌 좋아. 처음 봐도 어질하죠, 걔들이. 예. 가자. 옳지, 그래. 어이, 그래. 삼촌 간다, 그래. 어이, 삼촌만 쳐다보냐. 가자, 가자. 가자, 옳지, 옳지. 옳지, 어이구, 잘 가네. 그래, 그래. 똥싸. 기다려줘. 네 안에서 참았나 보네? 어? 안에서 참았구나. 산책하는 게 이거. 그러니까 안에서 참아가지고 지금 안 싸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안에서 싸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냥 여기서 참는 것 같아요. 참았다가 지금 나오니까 싸는 거고. 변이 좋진 않거든요? 예, 네,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로 변이 안 좋지 약간 원충기가 보이거든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약으로 금방 구제는 되니까. 옳지, 옳지, 옳지. 어이구, 이리와. 옳지, 옳지, 이리와. 삼촌아, 괜찮아, 이리와. 옳지, 이리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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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공구에는 예. 살로 나와있던데. 예. 대댕기가 있죠. 제 이빨 한번 볼게요. 어이구, 삼촌, 안기고 싶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찍어줘, 보세요, 이제. 안기고 싶어. 이거 올라왔어. 어이구, 삼촌 좋아? 어이구, 그래. 같이. 가보세요. 아이고, 같이 삼촌하고. 안에서 안 싸구나. 이게 처음에 네. 이게 조금 힘들더라도 소통을 하면서 교감하면서 걸어주는 게 좋아요. 네. 이쪽 방향으로 더 잘 갈 거예요. 보소 위치를 아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옳지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 옳지. 옳지 가자. 같이 이러. 옳지. 옳지 옳지. 그렇게 친해지고 가면 그다음부터 쉬워요. 근데 처음에 끌고 와버리면 계속 이제 같이 가기 힘들어져요. 잡쳐봐보세요. 제가 옆에서 다시 잡고 갈게요. 이쪽으로 선생님. 가자. 옳지. 옳지, 가자, 가자. 아이, 어이구, 무서워. 그런 가급적이면, 여기는 아프지 않아서 여기 잡아. 손가락으로 두 개로 잡으세요, 가볍게. 네. 그 신호를 보는 거예요. 안 가면 앉아가지고, 이리와. 옳지. 옳지. 이렇게 갑자기 잡으면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져도 괜찮잖아요. 안 무섭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잖아요. 갑자기 모르다 갔다 다른 데 가서 만지면 물 수도 있거든요. 같이 있을 때 만져봐야 돼요. 같이 아닌데 오르륵 해버리면 못 만지잖아요. 그때 만지다 또 물리잖아요. 그죠? 같이 있을 때, 접근할 때도 이렇게 그냥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지가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교감이 됐으니까, 이렇게 만졌으니까 이제 만져도 돼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에 이렇게 하면 놀라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서 괜찮은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옳지, 옳지. 잘 있잖아요, 이제. 아니면 아예, 위에서부터 만져도 되는데, 갑자기 뒤에 만지면 놀라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뒤에서 만지세요. 내가 친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곁에 오잖아요. 어, 이제 오잖아요, 그죠? 이제 오죠. 예. 이 점점 오면 이제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굳이 간식으로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입으로 차버리더라고. 네. 집에서 커가가지고 입으로 차버리고, 몸에 열나니까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있을 좋은 거지, 봤으니까. 낯선 사람한테 가기 싫다는 거지. 굳이 산책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교감을 하면, 나중에는 고소랑 멀어지고 사람이 없잖아요. 믿을 사람이, 어? 우리 형님 뿐이네 하고 따라오게 돼요. 가정에서 살아봤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기간이 거기서 2년을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지낸 것처럼 나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런 게 원래 입양 오면 뭐 건강이나 관리뿐 아니라 이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개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도. 이게 부담은 이제 돈이 있을까봐. 예. 그게 문제지. 지금 눈이, 눈곱이 좀 끼니까 제가 좀 이따 안충이 있는지 없는지 봐드릴게요. 네. 왜냐면 외관상 볼 수 있는 것 밖에 못 보니까, 다행히 심장상충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없는 게 확실하고. 네. 금방도 변도 좀 안 좋은데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뭐 따로 원충이 있다고 하면. 그, 주는 거 보니까. 예. 뭐, 죽 같은 거 있죠. 예? 예. 먹이를. 예. 그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방을 보니까 있겠지. 사료에다가 캔을 섞어주더라고, 금방 보니까, 금방은. 죽 같은 사료. 캔을 섞어주더라고. 아니, 사료에다가 캔을 섞어주더라고. 예. 아닌데, 안에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예. 아얀 죽 같은 걸 갖다가. 아, 캔을 섞어가지고 그렇더라고, 금방 보니까. 그래. 다른 날은 모르겠고, 지금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혀도 지금 많이 돌아왔는데 아까 색깔도 보랏빛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호흡이 좀 힘들다는 거거든요. 아파서 힘든 게 아니고 너무 긴장을 해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긴장을 하면 열이 채이면 눈곱이 껴요. 근데 또 여기 그 안충이라 해가지고 이 쪼깨는 날아다니는 벌레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 알을 낳아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다 체크해 드릴게요. 보통 예, 예. 강아지들 산책시킬 때 예. 그 돌 같은 데 있죠?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깐디밭 예. 이런 쪽도 괜찮습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진드기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진드기 말고 핏바는 진드기 말고 예. 이제 그것도 문제되지만 진짜 산에 안 가고 이런 데서는 그게 잘 붙진 않거든요. 예. 근데 농노니까 근데 이제 외부 기생충이 많이 생겨요. 눈에 안 보이는 잔잔한 것들이, 벼룩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막 긁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호흡을 갖다 예, 막 몸 긁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간단히 구제가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뿌려주는 것도 있고, 갈 때마다 뿌려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것도 있는데, 한 달 지속되는 걸 해도, 이게 이제 꼬리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똑같은 지속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갈 때마다 한 번씩 뿌려주는 게 좋죠. 가정에 키우는 게 제일 낫겠네요. 예? 내가, 그, 텃밭, 텃밭할 때 한 번씩 막 어차피 근데 흙을 밟고 띄워주는 건 되게 좋아요. 그게 관절이나 이런데 예, 관절이나 이런데 되게 좋거든요. 예. 그럼 이런 애 좋은 장점이 또 뭐냐면 버려져서 안 좋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한테 안 떨어지라 그러잖아요. 이제 예. 처음에는 안 왔잖아요.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너무 잘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제 예. 잘 따라다녀서 예. 잘 잊어먹지도 안 하고 아이고 이제 주인밖에 모르지, 그지? 어. 제가 주인 같잖아요, 이제는. 아까 왜 내한테만 오지 그랬는데, 이제 주인 같이 따라오잖아요. 어. 아까 이런 데만 올라가려는 건 아직까지 불안한 거예요. 어. 도망가고 싶은 거야. 지금도 그런 거 예. 도망가고 싶은 거야, 불안해서. 어, 가자, 가자, 괜찮아. 가자, 어, 가자, 어, 삼촌 여기 있네, 가자. 어, 가자, 가자. 아까는, 가자. 아까는 이제 보소에서 저, 반대쪽으로 안 걸어갈라 했잖아요. 네. 보수에서 멀어지기 싫어. 이제는 보수 들어가기 싫은 것 같아. 이제는 따라가고 싶지, 사람하고 살고 싶지, 보수에 가기 싫은가 봐요. 이제는 보수 들어가기 싫어. 갇히기 싫은 거야, 이제는. 그래서 아까는 일로 가면 잘 갔는데, 이제는 일로 가는 게 더 잘 갈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게 아마. 그래서 그거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약간 나한테 안 다가와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 그런 문제는 없죠, 그죠? 예. 네. 안기. 어, 이제 내한테 안겨서 얘기해가지고, 내하고 인연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예. 그렇게 좀, 개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교육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양성해야 되는 게, 제 혼자서 전국을 못 뛰어다니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많이 만들려고 양성을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만뒀거든요,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안고 갈까? 반대로 걸어가도 되고 안아도 되고 교감을 좀 해도 돼요. 내가 안 보여야겠다. 야. 어 가자 가자. 어 3000m 가자 가자. 어이구 보소 가는 거 아니야? 이리 와. 어 안에 안 들어가. 옳지 옳지 옳지. 어이 어, 왔어. 어 그래 그래. 어 이쁘다. 저쪽으로 걸어가 볼까 우리 그러면? 어 저리로 가보자. 가보자. 어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가자 가자. 옳지. 옳지. 어이구 어이구 무서워. 어 이때는 미리 당겨야 돼요. 놀랬잖아 소리 때문에. 넘어가 버리면 매달리니까 미리 당겨줘. 그러니까 세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미리 보고 이렇게 니들 해줘요. 니들 막 끌고 가면 안 되고 다리 아프게 미리 이렇게 딱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신호를.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 가는 쪽으로 같이 가줘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친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는 내가 니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친해지니까 억지로 내가 니들 하는 거는 더 멀어지는 게 되고. 어. 이제 좋아하네? 이제 좋아하죠? 어. 이제 시간이 더 많을 건데. 그 자상이야. 집에 가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예요, 집에 가면. 하나는 내한테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쫄쫄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하나는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나오려고 억지로 잡으려고 손 넣으면 어르렁거리고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지금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화를 하는 거예요. 구석에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곤란해지니까 금방도 넘어가려 하잖아요. 지금 내리 네. 친해도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까워져야 집에 들어가도 구멍에 들어가서 구멍에 네. 들어가면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손 넣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막 네. 앞에 아니야 그냥 만지지 말고 두세요. 아. 어른거리면 네. 그러니까 지가 나와서 친해질 때까지 그 전에 이렇게 앉는 게 중요하고 집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꼭 개부터 넣지만 사람이 먼저 들어가세요. 개 집 울타리에도 예.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가고 개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개부터 들어가면 내 영역이니까 니 들어오지 말고 갑자기 돌변해서 으르렁거리고 물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고치기 힘들어요. 네. 되게 간단한 건데 한번 잘못 타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여기 갈까? 가보자. 이제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이제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힘은 안 써도 돼요. 먼저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니까.